풍선 자동차의 속력 비교하기. 교실 바닥에다가 풍선 자동차를 출발시킬 위치를 표시할 거야. 출발선과 수직으로 줄자를 놔요. 출발선과 수직으로 줄자를 놔요. 수직. 출발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 잡상인들 너무 싫다. 여보세요? 예, 어디세요? 이 관심 없습니다. 아, 나 저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잡상인들, 어찌됐던 간에 잡상인들 막, 응? 나랑 상관없는데 무작위로 막 전화해가지고 막 짜증나게 하는 거 너무 싫어. 수직이라는 건, 이 출발선과 수직이라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줄자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직각이어야 돼요. 알았죠? 이게 수직이에요. 출발선과 수직으로, 그죠? 줄자를 놓은 다음에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같은 간격으로 일정한 거리마다 색테이프로, 같은 간격으로, 그지? 색테이프로 표시할 거예요. 풍선 자동차가 이동하는 전체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스마트폰을 설치할 거예요. 전체 모습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모습이 나오게끔 스마트폰을 갖다가 잘 놓고, 풍선 자동차가 출발할 때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풍선 자동차의 이동 모습을 찍어서 저장할 거야. 그 스마트폰으로 봐도 거리를 볼 수 있게 여기다가, 그지? 이 줄자는 안 보이잖아요. 눈금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풍선 자동차의 운동 영상을 컴퓨터에서 재생하면 풍선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까? 한번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한번 빠르게 풍선 자동차 풍선 자동차 만들기가 있네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하... 이거긴 한데 하나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실험 8초짜리 저... 아, 거기 밑에 거랑 관련 없는 거예요. 동영상을 원한다고요. 이런 거 말고요. 봤죠? 풍선 자동차를 보기는 했죠. 똑바로 안 가는, 그지? 똑바로 가지 않아서 실험이 좀 그러네요. 그지? 옆으로 이렇게 갔죠. 그죠?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만 보도록 하죠. 우리 그냥 봤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가는데요. 자, 쭉 해서 4초도 안 걸리네요. 그죠? 쭉 가네. 금세 가네요.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물체의 운동 영상을 찍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면서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렇죠? 우리 속력을 할 때, 어저께 속력이 공식이 뭐라고? 걸린 시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할 거예요. 우리 이동거리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영상이 찍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영상을 두개 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보면 좀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초가 나오겠죠? 0. 몇몇 초까지도 나오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동거리를 잘, 그지? 잴 거예요. 물체의 속력을 계산할 때 운동 영상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여러 번 관찰할 수 있어. 정확하게. 그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면, 몇 초? 3초 같은데. 4초인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동한 거리를. 그죠? 맞아요? 속력을 계산할 때 운동 영상을 이용하면 뭐라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여러 번 관찰도 돼요. 알았죠? 이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물체의 속력이 크더라도, 속력이 빨라. 아까 되게 빨랐잖아. 근데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은, 그죠? 정확하게 걸린 시간과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알았죠?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만들어 보기. 이건 과학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야. 그치? 자, 학교 주변에서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버스 기다릴 때 차도에 내려오면 나쁜 놈이죠. 좌우를 꼭 살피면서 건너야 돼요. 학원 차에서 내릴 때 그냥 앞만 보고 뛰는 아이들 있어요. 앞만 보고 뛰는 아이들 있어요. 미쳐버리겠죠, 그죠?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좌우를 살펴야 돼요. 우리 목숨은 하나예요. 그죠? 알겠죠? 또 공놀이 하는 애들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교통사고의 예를 볼게요.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에 옷이 끼어 넘어져 다친 경우. 옷이 길어. 자동차에 내릴 때 문에 끼었다. 근데 자동차가 너무 빨리 출발하면 큰일 날 수가 있겠죠? 학교 뒷길에서 자동차에 치인 경우, 차도에서 공놀이 하다가 또 좌우를 살피지 않았대요. 원장님이 중요시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치인데요. 어떻게 초록색 신호등 켜지자마자 막 뛰는 아이 있어. 미친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너네 교통신호 다 지키냐? 솔직히 얘기해서 싹 지켜? 전부 다 지켜. 예를 들면 횡단보도 없는 길 많이 건너요. 많이 건너요. 너 중국어 학원 갈때 그것도 길이야. 거기 원래 건너면 안 되는 거지, 알지? 근데 맨날 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지? 맞죠? 안 지키잖아, 그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 지키잖아, 그지? 너가 안 지키는 만큼 차들도 안 지켜. 원래는 둘다다 지켜야 돼. 그치?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지키는 차도 있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치? 안 지키는 차도 있기 때문에 신호만 보고 앞만 보고 뛰면요. 되게 위험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고는 언제 나냐면요. 항상 안 지키는 놈들끼리 둘이 만나면 이렇게 켜지자마자 건너는 사람하고 아 나는 저거 오렌지 불에 건너면 된다라는 차랑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공원에서 막 시속 100km로 자전거로 싹 지나가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지. 차다 보고 안전하게 건넌다라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차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 사고 날려면 차가
그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자전거 타고 건너지 말라는 거야. 응? 대형 사고예요. 이거는 뼈도 부추려요. 이거는 이런 경우. 그리고 막 차도로 차 자기가 버스인 것처럼 막 가운데로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특히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너네들 안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안 지키는 아이들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아.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있는데, 그지? 너네들 부모님이 차를 운전해서 이런 애들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너네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너네 집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런 차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야. 그지? 서로 조심해야 돼. 다. 알겠죠? 최대한 교통신호라든가 교통규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 정말 위험해. 알았죠? 교통안전수칙. 항상 인도로 다닙시다.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천천히 갑시다. 알았죠? 비 오는 날은 차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가 안 보여.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초록색 신호등이 켜져도 조금 있다가 건너야 돼요. 바로 뛰는 게 막 육상선수가 준비하듯 하고 있다가 확 뛰어나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도로 주변에서는 공은 그죠? 꺼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리면 인도에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운전기사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야. 나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제 출발해도 돼요. 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차에서 내렸는데 차에 붙어갖고 뭐 딴짓 하는 거야. 위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위험한 거야. 빨리 차에서 이탈해서 멀리 가 있어야 돼. 인도 쪽으로. 그래야지 차 운전하시는 분도 아 차에서 멀리 떨어졌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가면 되지. 근데 옆에 붙어 있으면 옷이 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 버릇하면 안 돼. 그지? 맞죠?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옆에서 뭐 딴짓하면 차에 붙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30cm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그게 확인이 되나? 안 되죠. 그리고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 측정하기. 어떤 물체를 측정할지 정하고요. 측정할 구간을 정한 다음에 일단 거리를 재놔요. 그 다음에 우리 거리는 재놓은 거야 먼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걸린 시간만 측정하면 쉽겠죠? 그죠? 걸린 시간만. 실내에서 친구들의 속력 측정하기. 뛰는 애, 걷는 애가 있어요. 5m를 금을 거놨네요. 그죠? 뛰는 애는 2초 걸렸고요. 얘는 5초 걸렸어요. 우리 뭐라고? 속력이 공식이 뭐라고? 걸린 시간이 뭐지? 2초죠? 맞아요? 2초분의 뭐예요? 5m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2.5m per 초지? 초가 S잖아요. 그죠? 얘는 걸린 시간은 5초예요. 5초분의 뭐예요? 5m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분하면 1m per 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쉽지요. 실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걷기 속력과 이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 실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걷기 속력은 약 1초에 1m를 가면 된대요.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그냥.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걷기 속력 순찰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넘으면 경고 딱지를 준대요. 아, 이런 거 가르치기 짜증나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짜증나죠. 경고 딱지를 주는 거야. 알았죠? 재밌죠?
우리 이게 과속단속하는 카메라죠. 아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딱 찍혀. 그래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와, 10만 원짜리가. 그러면 엄마한테 죽죠. 그죠? 네, 과속 그 많았는데. 그 다른 외식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왜 외식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 아주 무서운 거야. 주차 딱지, 과속 딱지. 어? 그렇지요. 과속 안 하면 되지요. 과속 안 하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너네 이거 다 지켜? 톡 까놓고 다 지키나? 그렇게 되나? 실수가 아니라 너네는 습관적으로 엄청 많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아, 이거 남들 다 자연스럽게 다녀서 그냥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안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조심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은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 남들 진짜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아주 속 터진다. 과속단속하는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감지기를 두 줄을 깔아놓고 첫 번째 감지기를 통과한 후에 두 번째 감지기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찍히는 거 알아요. 이 빨간불이 번쩍해요. 찍혔다. 개망 이런 거딱 알아요.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죠? 아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온 적 있어요? 두 번? 옛날에?